안녕하세요. 이비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옥스윙 2021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골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스윙을 왜 배우나?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골프는 무엇일까? 골프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배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면 훌륭한 별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스윙 편에서는요.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랄 그리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 팍팍 쏟아집니다. 그럼 옥스윙 2021 스윙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우리 스윙을 배울 때는 거의 뭐 열이면 아홉 명, 열 명 다 골프를 시작할 때 똑딱볼이라는 걸로 배웁니다. 그래서 뭐 공 있으면 티 위에 올려놓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어떡해요 공도 못 맞히겠어. 안 돼. 막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 이제 스윙도 하프 스윙 가고 4분의 3 스윙 가고 풀 스윙 가면서 스윙을 점점 올려가는 그 재미도 쏠쏠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스윙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운다면 이건 진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윙이라는 건 그저 원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골프를 배웠다면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 운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시작할 땐 이 원이라는 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눈도 둘, 귀도 둘, 다리도 둘, 팔도 둘 해서 직선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있을 때 막 측면도 좀 어렵고요. 직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운동을 할 때 직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살아왔지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막 머리가 뺑글뺑글 돌아 이렇게 하면서 어지러워요. 어지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 몸이. 그럼 과연 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서부터가 숙제입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이 스틱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원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원에는 중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는 게 있고 지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골프 클럽을 가지고 원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골프 클럽의 중간을 잡게 된다면 이 앞쪽과 뒤쪽이 각각의 반지름이 될 것이고 이 골프 클럽의 길이는 지름이 되겠죠. 그런데 그립 쪽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이 뒤쪽엔 지금 무언가가 없고 클럽 앞쪽에만 샤프트하고 헤드가 있죠. 이게 원의 결국에는 반지름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반대쪽 반지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드레스를 하면 정상적인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쭉 뒤쪽으로 원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공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물론 이렇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골프를 진짜 쉽게 치시려면 이 샤프트에 연장되는 선이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지? 또 이 나무 위에 있는 공을 쳐야 된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한다 하면 내가 백스윙을 할 때 이 만나야 되는 라인이 어디지?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스윙을 볼까요? 어드레스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붙어있는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합니다. 그럼 계속 이제 이쪽으로 가죠. 테이크백을 하고 여기서 이제 코킹을 해요. 코킹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밑도 끝도 없는 원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다시 봅니다. 자, 여기에서 하프 스윙 갔어요. 여기에서 코킹을 들어가죠. 그러면 원의 느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프 스윙 갔어요. 그 다음에 원의 느낌을 가는데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향하는 이 주황색 스틱이 공 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이해를 돕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결론은 단순해요. 근데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뒤쪽에 라인이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쭉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원은 전혀 이 공하고 관계없는 수직적인 원이 만들어집니다. 행여 좀 누웠다 하더라도 이 원에 해당하는 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원이 틀린 말이냐? 아니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수들은요, 여기에서 하프가 왔을 때 이렇게 꺾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자, 스윙을 잘 보세요. 쭉 가서 여러분 하프 스윙 왔을 때 코킹해서 드는 게 아니라 쭉 해서 뭐 코킹의 형태로 올라가는 선수도 있지만 계속 돌아요. 그래서 끝나는 점이 어디냐면 내 훨씬 뒤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연하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요, 선수들의 삼각형은 이쪽에 있고 여러분의 삼각형은 여기에 유지한다는 거예요. 왜? 삼각형은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뒤쪽까지는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쭉 선수들은 뒤에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만큼 가서 이러한 삼각형을 만드니까 앞면에서 보면 오, 좋은 스윙,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든 삼각형은 이렇게 와서 딱 들어올리면 이 공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굉장히 이 공 안쪽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파른 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쉽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옥스윙 2021 스윙편입니다.